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유명 신문의 농객이나 유튜버들 가운데 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아니면 대부분이 문과 출신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통계나 자료를 보는 능력이 참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이 이미 내뱉고만 주장 때문에 사실 앞에서도 애써 눈을 감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석 결과를 보시고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일어난 사실을 직시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눈을 뜬 그런 장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래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사전선거 득표율은 만들어진 숫자일 확률이 99.9999%다. 사전선거 득표율은 만들어진 숫자, 즉 조작에 가깝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는 광범위한 규모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선거 조작이 행해진 이른바 4.15 부정선거라고 명명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얻어낸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추론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료 앞에 진실학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선거구 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자료를 보시면 푸른색의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의 격차, 차이가 현저히 큽니다. 평균값 12.8%입니다. 서울의 지역구 49개 가운데 강남의 한 개를 제외한 48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 선거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큽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반면에 통합당은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49개가 모두 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3구 가운데서도 한 군데 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다른 지역과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똑같은 패턴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는 제외됩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통계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조작으로 보는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상식적으로 49개 가운데서 48개 가운데서 모두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고 또 마치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 구조를 가지고 민주당이 플러스 12.8, 통합당은 항상 당일 득표율이 더 높아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11.8로 분포될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화면 자료는 경기 선거구 격차입니다. 60개 경기권 내의 선거구 모두에서 60개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선거율은 당일 선거율보다 큽니다. 아주 그냥 간략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2의 60승분의 1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확률에 너무나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반면에 60개 선거구 전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사전 선거율은 당일 선거율보다도 항상 낮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거의 이 짝이라도 했듯이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대칭 구조 자체가 다 조작의 증거들인 겁니다. 이런 확률은 거의 2의 120승의 1 정도로 해도 무리가 아니죠. 왜 위로 60개고 통합당이 60개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60개, 더블당이 60개니까 2의 120승의 1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독립사건이라고 보면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를 아무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눈을 뜬 장님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경제학 한 사람도 이걸 보고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도 명문대학 교수님이. 진실은 누가 이기는지 조금 두고 보겠죠. 젊은 국회의원이야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이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60개 선거구 전부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통합당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야기죠. 2의 120성의 1입니다. 1. 그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똑같은 패턴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됩니다. 똑같은 패턴이란 것은 모두 사전선거에서 통합당은 압도적인 우세를 누리고 그다음에 저 민주당은 통합당은 모두 다 사전선거율보다 당일 득표율이 높은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격차 꼭 같은 모집 퍼본 집단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격차가 클 수 있냐. 10%, 12%, 13%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20대 여러분들 선거에서는 1%, 2%, 3%, 3%도 많죠. 평균이 2%니까. 세 번째는 부산 선거구 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개 부산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서울이나 경기처럼 사전 득표율이 플러스 11.5%입니다. 모든 민주당 후보는 사전 선거에서 11.5% 정도 더 얻은 겁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거의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마이너스 11%입니다. 모두 다 사전선거에서는 죽을 쓴 겁니다. 민주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율, 당일 선거율보다 압도할 확률은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들죠. 거기다가 또 더하면은 통합당이 모두 다 사전 득표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서울, 경기, 부산, 전국 모든 지역은 바로 만들어진 숫자, 조작된 숫자, 그래서 21대 총선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료를 만진 겁니다. 표 훔치기를 사용했든지 뭘 했든지 자료를 만지지 않고는 절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범인은 반드시 잡히겠죠. 지문을 남겼으니까.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엑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바로 지역구에 관한 득표율과 이런 많은 자료를 갖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그냥 뭐 은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지역입니다. 반면에 광주는 대칭적인 특성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높낮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유독 광주와 전남과 전북은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들쭉날쭉하는 통계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작이 없었다는 거죠. 통계적 개입이 이 세 지역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당이 100% 이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울 지역을 봤다 그렇게 하면은 또 좀 더 미시적으로 종로구 같은 한 구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종로구의 동별 득표율 분석입니다. 화면에 펼쳐진 그런 그래프를 보시죠. 왼쪽에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은 모두 다 압승이었습니다. 사전 득표율이 모두 다 당일 득표율 동 단위의 선거구에서도 모두 압승. 종로구는 모두 1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7개 동에서 민주당이 모두 압승하는 것은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겁니다. 조작 의혹이 99.99999%인 겁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이 강한 평창동, 사직동 예. 이런 데도 다 평창동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수지역이 강하지만 사전 득표율은 58.4% 더불어 더블당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당일 득표율은 39.5%인 거죠. 보수 성향에 막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당일 표의 경우에는 17개 가운데서 민주당이 6곳을 이기고 통합당이 11곳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왼쪽에 사전 득표율을 보시고 오른쪽에 당일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은 당일 득표율을 보시면은 17개 가운데서 민주당이 6곳을 이기고 그 통합당이 11곳을 이긴 거죠. 이처럼 통계가 어떤 데는 이기고 어떤 데는 지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사전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왼쪽이 다 조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진구 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별 득표율 분석을 보면은 왼쪽에 사전 투표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모두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큽니다. 7개서 다. 이런 일도 일어나기가 거의 힘들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당일 투표에서 고민정은 세 군데를 이겼지만 오세훈은 네 군데밖에 못 이긴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분포인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분포인 거죠. 어떤 데는 이기고 어떤 데는 못 이기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다음 자료는 동작구 동별 득표율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동작구의 경우에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은 세 곳에서 이기고 통합당은 네 곳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왼쪽을 보시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은 평균값 60%로 모든 곳에서 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약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모든 선거구와 모든 동단위의 선거구에서 앞서는 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결국 사전 득표율에서 통계적 개입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은 그 자료의 특성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거죠. 따라서 21대 총선은 기본적으로 명백한 조작이고 명백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빠른 속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을 감행했는가. 이것도 하루가 갈수록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도저히 그런 선거 조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정말 눈뜬 장님 상태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도표 몇 개, 분포도, 정규 분포가 당일 투표는 거의 비슷하지만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합당은 왼쪽으로 치우쳐서 종모양이고 그다음에 더불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종모양입니다. 쌍종모양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사전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율은 두 개가 다 겹치는 거죠. 같은 종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정말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진실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했는가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마땅히 이런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서는. 은폐하거나 감출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엄청난 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걸 또 감추어서도 안 돼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